안녕하세요. 송호 육매장입니다. 오늘은 11월 11일, 예, 날씨가 비도 조금 오고 또 햇빛도 났다 그랬는데, 예, 내일은 여기 천안 지방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알타리를 이제 9월 13일 날 심은 건데 그냥 오늘 다 이렇게 뽑았습니다. 딱 알맞게 이제 무가 잘 컸는데 요거만 여기 한 9단 정도 뽑으면서 큰게몇개 가생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요거는 따로 잘라서 이제 항아리 속에다 넣었다가 이제 뭐 깍두기를 담아 먹던지 뭐 이렇게 맛이 좋으니까 이제 그때 쓰고요. 대부분 다 이제 무가 알맞게 잘 컸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집이 나눠서 이제 뭐 내리고 모리고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담으면 알타리 김치를 담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알타리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심는 파동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날짜를 잘 맞추셔야 이파리도 좋고 또 무도 알맞게 커야 좋습니다. 대개 여기 중부지방은 9월 10일에서 한 20일 사이 심으시면 이렇게 거의 알맞게 이제 알타리가 먹기 좋게 이제 크겠습니다. 이것도 담아도 되는데 이거는 가생 있는 게 더러 드물게 있는 것이 조금 더 빨리 커서 이거는 따로 한단 정도 이제 빼놨습니다. 총 9단밖에 안 되는데 9단이라 뭐한 두세 단씩 한 서너 집 담으면 되겠습니다.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무는 이제 허물이 벗어지고 아무래도 맛이 덜하니까 이제 오늘 뽑는 거고요. 저 아래 이제 무도 요거 뽑았으니까 이제 무도 오늘 뽑으려고 합니다. 왜냐면 무도 먼저 이제 뽑으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영하로 떨어진 데니까 이제 무도 제가 뽑아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